컨셉 약점 유형 모의고사 20회 유닛 4 하겠습니다. 제 4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내용은요. 실험하다가 예상치 못한 뭐 unexpected 아니면 unanticipated 이런 표현 쓸수 있겠죠. 그런 발견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기네가 의도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제3의 발견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At times 때때로. 자, at times 때때로의 뜻은 occasionally란 단어가 있죠. 그래서 가끔의 뜻이 되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자, 이게 주제문이 되겠죠. Are looking for one thing. 어떤 한 가지를 찾고 있는데, end up with란 것은 결과가 뭐뭐이 되다. 이 표현이 되겠죠. end 말고, wind up with란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찾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만나게 되는 결과가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One of the best known examples. 자, one of가 나오면은 뒤에는 반드시 examples, 복수명사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주어는 one이기 때문에 동사에 es 붙이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예중 하나는 포함한다. 필립스 석유회사를. 오늘날 코노코필립스라고 알려져 있는, 뭐뭐로서 알려져 있는은 as를 갖다 쓰죠. The discovery of 폴리프로필렌, a compound, 어떤 화학 복합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hat's now part of many plastics. many 다음 복수명사죠. 많은 플라스틱의 일부분이 되는 그 화합물인 폴리프로필렌을 포함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Initially, 첫 번째로는 Philips wasn't in the plastics business at all. Philips는 플라스틱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었다라는 표현이고요. The company had assigned two research chemists. 자, had PP 쓰고 있습니다. 과거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 회사는 연구 과학자들에게 위임했다, 할당했다의 뜻이 되겠죠. 이 사람과 이 사람한테 to find better catalyst, 더 나은 촉매를 발견하라고 for refining, 정제하는데 high octane gasoline, 높은 옥탄가를 가진 석유를 정제하기 위한 더 나은 촉매를 발견하라고 과제를 주었다. using 분사 구문 쓰고 있습니다. 뭐뭇을 포함하여의 뜻이 되겠죠. 프로필렌하고 에틸렌을 사용하여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on June 5, 1951, 1951년 6월 5일에 그두 명의 화학자는 발견했다. 데디아를. Their equipment, 그들의 장비는 equipment는 S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받겠죠. was clogged, 막혔다는 표현입니다. clog란 건 막다의 표현이에요. with a white, tacky substance니까 흰색, 끈적끈적한 물질로, sticky 그래도 괜찮죠. 그런 물질로 그들의 장비가 막혔던 사실을 발견했다. which, 그리고 그 물질은 later, 나중에 becam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which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니까 that으로 바꿨으면 안 됩니다. as 폴리프로필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for their employer, 그들의 사장, 즉 고용주에게는 다행스럽게도 they knew, 그들은 알았다. What they had done. had PP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were able to record, 그리고 기록할 수 있었다. and replicate, 그리고 복제하다의 표현이 되겠죠. reproduce 써도 괜찮습니다. 그 절차를 복제할 수 있었다. 왜냐면 우연히 발견한 거면은 다시 이 물질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과정을 잘 기록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똑같이 복제해서 그 물건을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게 만들었던 얘기죠. 필립스는 obtained a patent on 폴리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에 관한 특허를 획득했다. 그리고 폴리에틸렌의 특허도 역시 획득했다. Shortly afterward, 그 직후 만들어진. 그리고 entered the plastics business. 플라스틱 S 붙여요. 그래서 플라스틱 사업에 진입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And가 obtained하고 entered 두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견은, 바이아스는 조직의 구성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두 번째 얘기예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견은 체계적인 경향이다. 어떤 시스템적인 경향이다. To use information about others. 다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In ways that, 대디아의 방식으로. result in, 뭐뭐라는 결과를 나타낼 표현이죠. from 쓰면 안 됩니다. inaccurate perceptions, 부정확한 인식이라는 결과를 낳는 그러한 경향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There are a number of biases. A number보다는 복수명 상성 쓰고요. 많은 편견이 있다. They can result in 뭐뭐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diverse members of organization being treated unfairly 이 부분이 되겠죠. 다양한 various를 써도 괜찮고요. 조직의 구성원들이 동명사 구문이죠. being treated 부당하게 unfairly 부당하게 대우받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빙 조심하셔야 돼요. result in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동명사 구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for example 앞에 있는 이 전체의 주제문이 이 문장이죠. 그래서 these same biases 이러한 똑같은 편견들은 can also lead to result in과 lead to는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비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실수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넘어갑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stereotypes 이제 편견의 한 일종이라는 거죠. 고정관념이라는 뜻이죠. simplify 단순화된 종종 부정확한 뭐 incorrect 써도 괜찮고요. 믿음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ular groups of people 특정 그룹의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죠. characteristics 아니면은 traits를 쓰기도 하죠. 특성이란 뜻으로 traits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한 특성에 관한 부정확한 믿음인 그죠.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라는 고정관념이죠. can interfere with 종종 방해할 수 있다는 표현이죠. 방해하다는 게 hamper라는 단어도 있고요. impede라는 단어도 있고 obstruct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obstruct는 주로 막다의 뜻인데 바꿔 쓸수 있겠죠. The encoding and decoding of messages. 메시지의 입력과 해석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인코딩은 입력이 되었고요. 디코딩은 D-E는 마이너스니까 그 코드를 푸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uppose a major stereotypes, all the workers, is being fearful of change. Be fearful of, 두려워한다. Fear랑 같은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한 매니저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늙은 노동자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으로서 고정관념화 시킨다라고 생각해 보자. 이 매니저는 in course, a message, 메시지를 주입한다. Sends, 보내다. Signal, 신호를 보내다. Herald, 어떤 소식을 알리다. 이 표현이 되겠죠. A 메시지를 알린다. To an old worker, 나이 먹은 노동자에게. About a coming change. 자,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서. So as not to. So as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고, to 부정사 앞에 not을 붙여서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의 뜻이 되겠죠. 그냥 not to만 써도 괜찮습니다. Make the old worker feel stressed. 자, make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 든 노동자가 스트레스 받도록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죠? 그 나이 먹은 노동자에게 앞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 나이 먹은 노동자는 who fears change no more than his younger colleagues. 그의 젊은 동료만큼이나 뭐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그 이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뜻이니까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뭐 젊은 사람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나이 든 사람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요. 그래서 그 노동자는 decode 해석한다. 아니면 interpret라는 단어 써도 괜찮죠. 그 메시지를 의미하는 거로 해석한다. 데디아를 hardly any. hardly any는 그냥 no랑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도치 일어나면 안 돼요. hardly any는 그냥 no랑 같은 형용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변화도 are going to be made. 수동태 쓰고 있고요. 만들어지지 않을 거야.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변화는 없을 거야. 내가 불편하니까. 그 메시지를 해석한다. 그 나이 든 노동자는 fails to adequately prepare for. 자, 뭐뭐 하지 못한다의 표현입니다. 적절하게 준비하지 못한다. 그 변화를. 그리고 his performance, 그의 성과는 subsequently 따라서 아니면 그 다음 순서로의 뜻이 되겠죠. suffers, 그의 성과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작업의 효율도는 고통받는다. 이 표현이 되겠죠. 악화된 대로는 deteriorate라는 단어, 아니면 worsen이라는 단어, worse의 동사형이 되겠죠. 그래서, 악화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화된다의 표현으로 또, aggrav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aggravates 써도 괜찮습니다. because, 주어동사, because of 명사, 뭐뭐 때문에 his lack, 부족은 deficiency란 표현을 써도 괜찮겠죠? 결핍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 변화에 대한 준비의 부족 때문에, 그죠? 이 문장 빼고 받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clearly, 분명히,
The ineffective communication, 그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은 was due to, 뭐뭐 때문이다. 외우셔야 되겠죠? The manager's, 매니저의 부정확한 가정. 그죠? 여기서는 이 assumption이 stereotype를 의미하는 거겠죠? 즉, 고정관념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나이든 노동자에 관한 잘못된 그 가정, 이코로 같은 단어를 찾는다면 스테레오타입이 되겠습니다. 고정관념 때문인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사람들은 거짓말할 때 얼굴 표정도 잘 속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흔히 속설에 거짓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몸짓은 속이지를 못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 믿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many talk shows introduce, 많은 토크쇼들은 전문가들을 소개한다. Who decode, 해독하는 의 뜻이 되겠죠. 바디랭귀지를 해석, interpret 써도 괜찮죠. 앞부분에서 했던 거. 바디랭귀지를 해독하는, to establish that, 대디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의 뜻이 되겠습니다. establish, prove랑 바꿨을 수 있겠죠. A person is being dishonest, 어떤 사람이 부정직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This echoes the popular belief that, 동격의 대시 되겠습니다. 휘치 같은 거 쓰면 안 되겠어요. 자, 이것은 원래 메아리란 뜻이죠. 이게 그래서 반영한다. 그 일반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That 이하라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That 중요하고요. 그 다음 문장이 좀 복잡한데요. 어쨌든 여기서 that 안에서 while절이 이만큼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절 묶은 거 잘 보셔야 돼요. While people may be able to control,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겠지만, 뭘, what, 절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in order to hide, 자, 숨기기 위해서의 표현이 되겠죠. hide랑 같은 단어는 밑에도 써놨는데, conceal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숨기다의 뜻으로. The deceit, deceive의 명사형이 되겠죠. 그들의 속임수를 숨기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지만의 뜻이죠. 말은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단어로서 버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약간 빼놓고요 가겠습니다. They cannot control. Control은 여기서 조작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기 의도에 맞게 조작한다라는 단어로는 manipulate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들의 non-verbal behavior, 그들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그들은 통제할 수 없다. 즉 몸짓으로 다 나타난다의 표현이 되겠죠. Or may even overcompensate for their deceit. 그들이 사기치는 것을 보충하려고 과도한 액션을 취한다. 그러니까 몸은 못 속인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몸으로는 그런 거짓말이 드러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드러난다란 단어로는 리빌이란 단어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무엇을 보여준다, 드러나게 만든다 이 뜻이 되겠죠. 어쨌든 그렇다, 그러니까 몸은 못 속인다 라는 흔한 믿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이런 전문가를 TV쇼에서 데려다 놓고 아, 저 사람 몸짓으로 봤을 때는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의 쇼는 이런 일반적인 믿음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라는 이해가 되겠죠. 자, 중간에 좀 할게요. 그럼 여기서 while절을 보면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which is open the case. which is the case는 그것은 사실이다의 표현인데요. 자, more often than not은 그냥 open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종종의 수고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종종, 그러니까 자기의 거짓말하는 걸 숨기기 위해서 말을 통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종종 사실이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be the case는 사실이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휘치절은요, 앞에 문장 전체를 받는 겁니다. This echoes부터. 그래서 몸짓은 속일 수 없어 라는 일반적인 믿음을 나타내 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이런 것들 다 휘치는 대수로 바꿨으면 안 됩니다. 비한정 용법입니다. Makes matters worse.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킨다 라는 표현이죠. 즉, 이런 믿음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빼고 밖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This is not always the case.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 쓰고 있는 거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Not always랑 같은 표현이 not necessarily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항상 뭐만 한 것은 아니다. 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makes matters worse를 괄호치기, 즉 추론 문제로 만들어도 괜찮고요. 그것은 상황을 더욱더, 이런 믿음은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거고,
그러나 다음에서도 역시 이렇다는 믿음, 그것은 항상 사실인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In particular 외우셔야 되겠고요. 특히 연구는 보여준다 that ER을 Facial expressions are not very helpful in aiding people to detect deception. 이 표현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얼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몸짓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얼굴 표정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기를 감지하도록 도와주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 문장에서 뭐 not very helpful이나 not very effective을 써도 괜찮겠죠.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다.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겠습니다. Based on facial expressions, 얼굴 표정에 기초하여 receiver's accuracy in detecting whether or not someone has lied. 자, 받는 사람의 정확성, 감지할 때의 정확성, 뭘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지할 때 그걸 듣는 사람의 정확성은 동사가 is입니다. Not much better than chance. 우연보다 더 크진 않다. 이 표현이 되겠죠. 즉 얼굴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때려 맞추는 것은 그냥 정말 우연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in general 일반적으로 it seems that 이하처럼 보인다. People are able to exert some control. exert는 어떤 권력, 어떤 힘을 행사하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Over their facial expressions, 그들의 얼굴 표정에 in an attempt to hide deceit, 그러한 사기를 숨기기 위해서의 표현이 되겠죠. 뭔가를 변장하다라는 단어로는 속이다, 이것도 disguise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들의 예를 들면 진심을 변장하다, 진심을 뭐 이렇게 속이려고 하다라는 표현으로는 disguise라는 표현도 있고요. camouflage라는 단어, 이런 것도 군인들이 왜 알록달록한 군복을 입고 위장하다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camouflage라는 단어도 약간 숨기다, 변장하다 이 뜻이니까 관련된 단어로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